네, 성남전북. 제가 성남 이제 현장에 갔었는데 라인업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려 9명의 선수가 이전 경기 대비 바뀌어버렸어요. 김남일 감독이 뭐 초강수를 던졌는데 아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화요일 날 광주전이 있기 때문에 멤버를 어떻게 나올지 좀 바뀌겠지라는 생각은 했어요. 근데 이렇게 많이 바뀔지는 솔직히 저도 한 몰랐습니다. 네다섯 명 예상을 했었는데 예. 네. 와 9명이. 그래서 뭐 경기 전에 사전 기자회견 때도 이제 김남일 감독한테 좀 물어봤더니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모든 경기가 중요하지만 이제 다음 주 주중에 있는 광주전이 이제 성남 있죠.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바꿨다. 체력적인 부분을 좀 로테이션을 고려했다라고 코멘트를 했었는데 아 경기는 사실. 와, 0대0? 물론 0대0 무승부가 났지만 성남 입장에서는 승점 1점이 굉장히 값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전북이랑 성남이랑 붙었을 때그전 게임에서도 전북이 성남 상대로 많은 골을 넣었었거든요. 5대1?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게임 잘하면은 이 멤버로 5골 내지 한 3골은 먹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봤어요, 처음에는. 그렇고 만약에 이게 광주전을 대비했어도 전북전에서 많은 골을 먹게 되면은 심리적으로 힘적으로 많이 다운이 될수 있겠다라고 생각했고, 이게 진짜 저희끼리 하는 얘기는 독박이 될 수도 있는데 너무 초강수적인 멤버였거든요. 그 때문에 살짝 우려를 좀 아는 상태에서 게임을 지켜봤는데, 뭐 다행히 새로 들어간 선수들이 제 역할을 너무 잘해주면서 뭐 전북전을 0대0으로 잘 마무리했고, 아까 윤희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1점보다 더 값진 승리를 얻어간 것 같습니다. 뭐두 가지를 더 얻어갈 수 있다고 보는데, 일단은 기존의 선수들이 아닌 상태에서 게임을 들어와가지고 게임을 비겼다는 거는 이 선수들이 더 많은 자신감을 얻었고, 그리고 김남일 감독은 이후에 게임에서 많이 쓸수 있는 선수들을 뽑을 수 있다는 게첫 번째 요인이 될수 있고, 두 번째는 선수들이 게임을 안 뛰다 보면은 뭐 체력적으로 부담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부담을 갖게 되면은 나타나는 게 근육 경련이잖아요. 후반전에 근육 경련도 오지 않는 걸 보면서, 아, 팀적으로 많은 준비를 하고 나왔구나. 그래갖고 이후 광주전이 더 기대가 되는 게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얘기해 준게 비도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이 체력적인 준비가 굉장히 많이 된 것처럼 보였고 전혀 이제 체력적인 부담이 없이 끝까지 전북의 파상 공세를 막아내고 역습까지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경기였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이제 권경원 선수가 성남에 있다가 아 전북에 있다가 이제 뭐 해외 진출하고 김천 그 상주 상무 시절에 이제 활약을 하다가 다시 이제 성남으로 오게 됐는데, 고 이제 추훈 선수 인터뷰 때 이런 뭐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뭐 권경원 선수는 같은 이제 포지션이었고, 뭐 굉장한 활약을 많이 해줬고 하는데, 일단 뭐 얘기가 권경원 선수 마지막에 전북 팬들한테도 한마디를 하더라고. 기자회견 끝나고 한마디 좀 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뭐 정말 제대로 된 인사도 못 드리고 나왔는데 끝까지 열심히. 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그 팬들한테 보답을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다고 뭐 훈훈한 이제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수원FC와 제주 경기, 제주 유나이티드 경기를 한번 짚어보겠는데 아, 이날은 이제 1대0 라스 선수의 결승골, 페널티킥 결승골 힘입어 수원FC가 1대0 또 승리를 거뒀습니다. 근데 또 양동현 선수와의 그런 또 에피소드가 있었네요. 양동현 선수 두 골만 더 넣으면은 100골이었더라고요. K리그 100호 골, 지금 98호 골. 그러니까요. 근데 그 상황에서 본인이 만들어낸 PK를 본인이 안 차고 라스 선수를 양보하는 거 보면서, 아, 진짜 팀을 위해 헌신하는 게 저런 모습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라스 선수한테 좀 양보를 했던 이유는 양동현 선수가 어떻게, 무슨 이유로 뭐, 물론 본인도 스트라이커로서 뭐 많은 득점이 필요했고, 그리고 그두 골만 넣으면은 본인도 금자탑을 쌓을 수 있었는데, 일단은 지금 양동현 선수도 팀에서 느끼는 거는 라스 선수가 터져줘야지만이 팀이 상승 곡선을 탈수 있는 거를 알고 있거든요. 그 때문에 라스 선수한테 양보했던 것 같고, 또 라스 선수가 또 멋지게 골로 보답을 하면서 이제 팀 분위기는 좀 한층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최근 몇 경기 때 이제 라슈가 득점을 못 올리는
약간 어떻게 보면은 좀 다운된 그런 분위기였는데 또 이 양동현 선수의 양골을 계기로 다시 한번 또 한층 뛰어오를 수 있는 라스 선수가 기대가 되네요. 어떻게 보면 대인배예요. 전반기 때 수원 FC가 안 좋을 시절이 있었어요. 그 시절 그때 뭐 그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저도 좀 마음속에 담아놓고 있던 얘기인데 썰이 있구나. 네, 양동현 선수가 게임이 안 좋게 끝나고 나서 감독님한테 저희끼리 얘기했습니다 하고 좀 자리 좀 비켜달라 그랬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팀 선수들한테 좀 본인도 마음이 아프지만 좀 쉬는 소리를 좀 많이 했다 그래요. 세게. 네, 많이 좀 세게 했다 그래요. 우리가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 우리가 프로 선수지 않냐. 지금 감독 코칭 스텝이 잘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부끄럽지 않냐. 너네 프로 선수다. 뭐 고개를 들어라. 막 그거를 좀 세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선수들이 좀 더 경각심을 갖고 게임에 임했고 그 이후부터 좀 탄력이 받았다고 후원 FC 선수들이 그러더라고요. 와, 그러면 어쨌든 양동현 선수 고참으로서 양동현 선수의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센 소리가 치는 소리가 이 각성을 하게 돼서 성적이 다시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뭐 팀의 베테랑 선수이고 뭐 팀에 헌신하는 모습 너무 보기 좋습니다. 네. 그게 바로 베테랑의 역할이고. 네네. 아, 앞으로의 수원 FC 양동현 선수를 필두로 한 수원 FC의 경기 결과가 큰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